그 숲에서 이제 글 쓰고 노래를 하신다고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로 네. 숲에 살고 있고요. 아, 진짜요? 남한산성이라는 네. 곳산 중턱에 살고 있어요. 그 진짜 숲이에요? 네네. 그 주변에 뭐 진짜 소나무 막서 있고 막 이런? 네, 저희 현관문을 열면 잣나무 숲이 보이고요. 저희 집 앞은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네네. 그런 숲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기타를 뚱땅 거리며 배짱이처럼 보이지만 엄청 열심히 발을 구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SNS도 많이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네. 인스타랑 블로그를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브런치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저번에 첫 책을 냈을 때 네.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네. 오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오, 네. 스스로 제 책을 막 낭독하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디오 클립 채널도 있네요. 그러면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브런치, 오디오 클립 네 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거네요. 네. 이게 지금 그냥 이것만 해도 사실 힘든데 또새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주부가 가장 강점이 자기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아이들 나이가 나이는 11살, 9살, 6살. 그럼 이제 학교나 이제 유치원 갔을 때 이제 그 시간에 이것들을 하시는 네네. 거군요. 보통 그렇게 하고, 이제 책을 쓰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보통 하세요? 처음에 이제 제가 잠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도저히 아침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났다가, 5시 반, 5시, 4시 반, 뭐 이렇게 점점, 쓸 시간이 워낙 그쵸. 좁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시간이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3시 반까지도 일어나 봤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새 아이 키우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 10분이나 더 자고 싶고 이런데 내가 책을 꼭 써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게 된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뭔가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게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발을 뗐는데 도저히 제 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밤 시간을 택했어요. 그게 저한테 훨씬 익숙한 그쵸, 그쵸, 시간이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되니 네. 자꾸 딴짓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쵸. 네,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만큼 그 시간이 아까워서 딴짓을 못하게 돼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 책도 이제 그렇게 쓰신 거죠. 네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카카오 브런치 나도 작가다 공모전에서 당선하셨다고. 아, 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책을 막 써보겠다고 한참 열심히 깔짝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알게 돼서, 이제 브런치에 왜 1년에 한 번씩 작가를 뽑잖아요. 그때 이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그냥 브런치에서 나 같은 작가는 안 뽑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열더라고요, 그 플랫폼에서. 그쵸. 그래서 그때 나도 작가다 공모전을 찾았는데, 그 주제가 시작.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주제는 내가 제일 잘쓸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때 기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쓰면서, 그래도 공모전인데 좀 튀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기타 연주 영상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다가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뽑히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근데 뽑히기가 쉽지 않고 이 시작을 주제로 했을 때 기타로 쓰셨다는 게 한번 글을 읽어보고 싶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쓰신 책을 보면은 이제 나는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제가 첫 책이 그 남한산성 숲에서 새아이를 키우는 육아 에세이였기 때문에
이 책은 한 번도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책이에요. 네. 되게 뜬금없잖아요. 네. SNS라는 자기계발서를 썼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한참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막 이제 뭐 유고스타, 유산슬, 네. 막 여러 가지 네. 변신을 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네. 그런 부캐,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키워드가 유행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나날이라는 부캐가 있지. 아, 막 이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부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새아이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쵸? 되게 부끄럽고 네. 좀 되게 항상 소극적인 사람으로 네. 살았거든요. 그런 현실 속의 내 모습과 네. 이 온라인에서는 되게 뻔뻔한 내향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네네. 그 모습 중에 내가 어디에가 진짜 나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온라인 생활한 지 이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네. 처음에는 항상 제가 저는 부끄러움이 많고 네. 말을 잘 못해요 항상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네네. 어느 순간 사람들도 아, 이제 그 말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잘하면서 네. 맨날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아, 네. 하고 네. 그런 온라인의 모습이 현실 세계에서도 계속 영향을 주면서 제가 현실에서도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있고 네네. 기타도 치라고 하면 아무 때나 치고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내 모습은 뭘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아 SNS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캐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사회적인 여러 가면들에 묻혀있던 내 본캐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거기서부터 출발한 책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나날이라는 이 이름이 이제 온라인 생에서 쓰시는 뭐 닉네임이신가요? 네네. 그럼 블로그, 브런치 다 나날이에요? 네네. 아. 그 3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SNS와 담을 쌓던 분이셨나요? 아니면은 조금은 하셨던 분인가요? 원래도 네. 막 싸이월드 같은 곳에 네. 사진 올리고 네. 오글거리는 막 이런 네. 그 시 같은 거 올리고 네. 그런 네. 애들 있잖아요. 네.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바깥으로 네. 뭔가 이렇게 표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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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촌한테만 공개하는 약간 네네. 친구들하고만 공유하는 그 정도의 사진 올리는 그냥 그런 관종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아주 내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SNS를 해서 뭐 인플루언서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내 공간에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걸 이제 나누는 이 정도. 네네. 그렇죠. 평소에 이제 제가 연락도 잘 안 하고 네네. 전화도 잘 안 하고 네.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아이다 보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살아있다 정도를 표출하는 그 정도의 용도로 썼었어요. 그럼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NS를 나날이라는 이름으로 네. 시작하신 건데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셋째를 낳고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네. 뭔가 이제 아이를 빨리 키우고 네. 사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압박도 있었지만 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네.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되게 많이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아이를 임신할 때마다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 독서지도사 네. 자격증도 따고 네.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마지막에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네. 유아교육과에 들어가서 네. 아, 이제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네네. 하고 들어갔는데 네. 그렇게 2년을 공부하고 났을 때쯤 셋째가 네. 생겼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뭐 남편하고 저하고 네.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저는 애만 그렇죠. 키우고 네, 남편이 네. 이제 그렇게 살다가 네. 우리 이게 정말 가족이 사는 모습일까 고민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숲으로 오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다른 곳에 사셨구나. 네, 원래 네.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네. 셋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의도하지 않게 셋째가 생겼는데 네, 네. 셋째를 낳고 나니 네. 이제는 못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선녀와 나무꾼에서 보면 네. 선녀가 하늘에 못 가는 네, 둘까지는 가는데 네, 이렇게 앉을 수 네. 있는데 셋을 못 하잖아요. 딱 그쵸.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네. 다시 사회로는 못 갈
것 같고, 그럼 난뭘할수 있을까? 내 남편도 되게 안타까워하긴 했고, 그때 애를 볼땐 기쁜데, 혼자 있을 때좀 되게 그쵸, 그쵸, 네. 무기력해져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자. 그때 좀 체험단이나 이렇게 육아용품을 공짜로 받는 분들이 TV에도 가끔 나오길래, 나도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공짜로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쓰는데 소질이 아, 없더라고요. 뭐 상품 리뷰하는 뭔가 되게 디테일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 소질이 없어서. 근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뭐라도 써야겠다 해서 이제 뭐 저희가 숲으로 오게 된 과정을 쓰고 제가 막 기타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그 이야기도 쓰고 아이들이 숲에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썼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살고 있다고 보였나 봐요. 막 질문을 하길래 남편이랑 인간극장 같은 데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우리 열심히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연락이 왔나요? 첫 책을 쓰고 나서 섭외 전화를 받았어요. 인간극장에서? 두 와. 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치지 않았어요, 근데? 갈등이 없어가지고 그게 갈등이 맞아요. 필요하더라고요. 인간극장은 그 예고편에서 그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막. 최근에 저희가 한국인의 밥상은 찍었거든요. 진짜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방송이. 와. 소원 성취를 했다. 야. 처음에 이제 블로그 하셨을 때는 이제 그냥 좀 가만히 있게 무력하고 하니까 이제 뭐 상품이라도 한번 무료로 써보자. 그 상품이 있었는데 그 약간은 이제 작가님하고 안 맞았고 그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그게 글을 몇번 정도 이제 몇년 쓰시고 책이 나온 첫 책이 나온 거죠? 1년 반 정도요. 블로그 1년 반 정도 쓰시고 첫 책이 나왔고 그첫 책이 이제 공중파 출연까지 가신 거네요. 그렇죠.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진짜 근데 그 진짜 그 당시 우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은 진짜 뭐 아무런 미래가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그게 진짜 실현이 됐을 때는 두 분이서 진짜 많이 놀라셨겠어요, 진짜. 인간극장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진짜 거의 차 안에서 남편이랑 어디 가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제 비명을 질렀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아쉬웠죠. 출연은 못해서. 거기서 이제 갈등을 막 요구했구나. 갈등이 없어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작가님처럼, 와, 나도 조금 이제 그냥 집에 있는 시간 조금 무기력하고 뭔가 삶의 좀 전환점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SNS 뭐 주변에서 뭐 블로그 하는 사람도 있고,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뭐 브런치를 하라는 사람도 있고, 많은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 어떤 SNS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게 처음이라는 것이 좀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그리고 되게 짧은 글만 써도 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시태그 몇 개만 걸면 나랑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추천은 드리는데, 저의 시작도 블로그였고, 여전히 블로그를 잘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네이버 그쵸, 블로그를 손쉽게 그쵸,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굉장히 좀 직관적이어서 워드 프로세서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면 쓸수 있고, 그리고 아이디가 있으면 블로그는 자동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긴 글을 쓰는 것이 좀 연습이 되면 그다음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게좀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추천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두개다 해보시니까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NS 하면은 뭐 순수하게 뭐내 글과 내 사진 공유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뭐 팔로워라든지 그걸 신경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두 플랫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의 차이점 혹시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은 이게 짧은 단상을 올리잖아요. 그만큼 되게 그 피드백이 빨라요. 올리면 바로 뭐.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는 속도도 빠르고 댓글을 남기거나 그런 게 훨씬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글이 길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다 읽고 뭔가 소통을 한다는 게 네. 사용자한테 굉장히 좀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네. 짧게 보고 뭐 짧은 댓글을 남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런 소통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쉬워서 인스타그램은 내가 올리는 데마다 반응이 네. 빨리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블로그를 자꾸 손을 놓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정된 네. 그 블로그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이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검색이라는 것이 그쵸.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가진 정보를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에는 네. 네, 블로그가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두 개를 일단 같이 가시는 걸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플랫폼을 네. 여러 개 사용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각 플랫폼마다 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네.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내니까 네네네. 이 책의 타깃 독자들이 여러 플랫폼의 다른 모습으로 네. 있어서 네. 여러 독자를 만나기가 훨씬 좋죠. 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네. 하나의 플랫폼에서 네. 좀 깊게 해보기를 추천은 드려요.